아니 이런 자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. 팔을 쭉 펴주세요. 들어 올려 보실게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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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오! 아파요. 자, 들어 올리시겠습니다. 자, 요 몸통에 힘 주시고요. 일단 편하시죠, 아까보다? 예. 네. 그렇다면? 네. 자,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실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실게요. 하나, 둘, 셋.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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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시면 날개뼈가 엎어졌던 부분이 많이 세워지면서 귀랑 어깨가 어느 정도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셨어요. 네, 그리고 아까 그 체형 자체가 배도 앞으로 이렇게 쑥 나가고 등 이렇게 굽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밀어주고 여기서 펴주면서 이렇게 쫙 라인이 굉장히 곧발라지셨어요. 뒤로 돌아보셨을 때도 아까는 이렇게 힘 한번 빼시면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뒤로 그냥 네, 예. 등이 쭉 굉장히 곧발라지셨어요. 네. 자 그러면 허리 직접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네. 이창우 씨. 마음이 그때가. 어, 아까. 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배가 어때요? 네, 근육의 그림자가 보여요. 배가 빵빵해졌어. 들어갔어요, 배가. 야, 그 빵빵했던 느낌이 확연하게. 자, 이거 손에 빠지네. 손 내려버려서 찾아서 답 찾았어. 58.2? 58.2? 58.2. 58.2. 58.2. 4cm. 엄청 무거운 거지. 할만 하셨어요, 그래도? 아, 너무나 안 쓰던 근육을 지금 쓰신 거죠? 솔직히 이제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하면 좀 힘든데 이게 몸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에요. 아. 네, 꼭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부드러워진 느낌도 지금 드시고요. 예, 예. 아. 이거 이 어깨뼈 때문에 키까지 커진 것 같아요. 네. 아. 알겠습니다. 박성민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요. 이제 몸신이 알려주신 이번 환골디테 운동은 이 다이어트나 체형 교정뿐만 아니라 우리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. 보통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하기보다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안마를 받아서 통증을 완화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세 가지를 실제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. 상부 승모근의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들을 한 9주 정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스트레칭을 하거나 안마를 받았을 때보다 그 날개뼈 쪽에 근육을 강화시켰을 때 통증이 훨씬 개선됐고 또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훨씬 길었다고 합니다. 네. 뭐 목에 어깨에 통증을 느끼셨으니까 네. 뭐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하시면 아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. 어 그냥 움직이네요 이제 어깨가. 아, 예, 자. 네. 뒤 뒷판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? 아, 날개가 어 그래요 살아났나요? 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. 좋습니다. 뒤로 박수 쳐봐요 한번 뒤로. 수고하셨습니다.